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정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김현우 선수와 이제 김진혁 선수의 경기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김현우 선수 앞선 두 경기 모두 포위승을 거두고 올라오면서 지금 경기까지 포위승을 과연 거둘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홈 코너의 삼성생명 김현우 그리고 청 코너의 조폐공사 김진혁의 맞대결입니다. 1회전이 시작됩니다. 김현우 선수 1차전부터 결승까지 오기 컨디션이 좋아 보여요. 네, 컨디션 좋습니다. 김현우 몰아붙여 봅니다. 체력적으로 전혀 힘들 것이 없는 게 두 경기를 모두 포위승을 거두고 왔기 때문입니다. 김현우 역시나 이 강한 하체를 그렇죠? 발판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데요. 오른쪽 팔을 자꾸 내리면서 중심으로 흐트러 붙이요. 김진혁 쉽지 않습니다. 자, 김현우가 위쪽으로 안목 걸기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조금 빗나갔고 다시 한 번 더 계속해서 몰아붙이다 보면 그렇죠. 우리 김진혁의 보십시오. 패시브의 위험이 네, 있는데요. 김현우 선수 중심 이동을 잘하고 있어요. 네. 먼저 패시브를 받네요. 김현우 선수. 오히려 김현우가 패시브를 한 차례 받게 됩니다. 네, 하지만 좌우로 많이 흔들어 놓다 보니까 김진혁 선수도 체력적으로 조금 소비가 될 것 같아요. 김현우 안쪽에서 그렇죠. 치열하게 다가옵니다. 끌지요? 팔을 끌지요? 자, 팔을 잡아봤는데요. 오히려 도망가는 쪽은 김진혁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한 번만 더 밀리면 패시브를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바로 패시브 올라오죠. 패시브가 선언됩니다. 김진혁이 패시브를 하나 받습니다. 패시브는 하나. 네.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있는 김현우. 김진혁과의 강한 어깨 다툼. 밀착을 시켜줘야죠. 김현우 선수는. 자, 일단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김현우. 네, 팔을 잡고 무게 중심을 밑으로 내려서 상대방을 잡고 네. 중심을 들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 가면서 빈틈을 노리고 있는데요. 하나 남았죠. 여기서 김진혁이 패시브를 받으면서 초이스를 하게 됩니다. 김현우는 파테르 공격을 선택합니다. 김현우 다시 한번 본인 특유의 안목 걸기를 준비하는데요. 자, 지금 팔꿈치요. 예, 그렇죠. 예, 어깨 안쪽 들어갔습니다만 머리가 풀리고 말았습니다. 아, 빠져나왔습니다. 자, 김진혁이 지금 잘 빠져나왔고요. 다시 한번 똑같은 자세를 공격해보는 김현우. 다시 한번 더 머리를 계속해서 걸려고 하는데요. 김진혁. 자, 김진혁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만 힘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요. 밀어붙여야죠. 네. 김현우 몰아붙입니다. 또 패시브 또 당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위쪽에서 잡았습니다. 김현우. 끌어야죠. 끌다가 더 김현우 뒤로 넘깁니다. 4점을 주고 4점이 선언됐고 폴 자세로 포위승을 따내는 김현우. 세 경기 모두 포위승으로 김현우가 대한민국 그레코로마는 75kg급 리우행 티켓을 가장 먼저 끊게 됩니다. 대단합니다. 김현우는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노리는 것이 선발전, 맞네요. 예, 실점 없이 전 게임 포위승을 거두면서 네. 예, 선발에 됐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이제 말 그대로 전 게임 포위승. 본인은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다. 아. 좋은 모습 자. 보여줬던 김현우 선수 이제는 역시 김현우 선수 훌륭한 선수입니다. 네. 이제는 전 국민이 김현우 선수를 쳐다보고 김현우 선수가 리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기만을 우리는 모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멋진 모습 보여줬고 날카로운 모습 보여줬던 김현우 선수 세 경기 연속 포위승이라는 대단한 기록과 함께 이제 국가대표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리우 올림픽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현우 선수인데요. 런던 올림픽뿐만 아니라 과연 올림픽 2연패가 가능할지 체급을 한 체급 올리고서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모습을 본인 스스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네, 오늘 같은 컨디션이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컨디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던 김현우 선수인데 저희가 김현우 선수 경기 마치자마자 직접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세 경기 연속 포위승을 거두면서 이제 리우 올림픽 과연 올림픽에서 어떤 각오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줄지 김현우 선수를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훈훈한 외모와 기럭지 그리고 4년 전 런던 올림픽의 히어로죠. 삼성생명의 김현우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결승전 승리로 이제 리우행 티켓이 결정됐는데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일단은 이렇게 또 올림픽 가는 첫 관문 대표 선발전을 잘 통과해가지고 상당히 기쁘고요. 일단 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 후회 없이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1회전과 2회전에 모두 폴승을 거둠으로써 체력 비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계획하신 내용이었나요? 아니요, 뭐 매 시합 한 시합 한 시합마다 집중하다 보니까 좋은 성적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몸짱이신데 또 이 개체랑까지 굉장히 체력 관리에 또 힘드신 점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체중 조절에 좀 힘드신 점은 없었어요? 뭐 체중 조절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4년 전 그때보다 뭐 체급을 올렸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고 뭐 일단 부상 관리나 컨디션 조절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지만 올림픽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준비 잘해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런던 올림픽 때보다 체급을 올려서 참가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66kg급 뛰었을 때는 10kg 이상 감량을 했었고 또 체중 감량에 좀 부담도 많이 느꼈었고 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리올림픽 두 달 정도 남았잖아요. 네. 네, 올림픽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후회 없이 준비 잘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꼭 좋은 성적 거두고선 국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올해 리올림픽에서도 히어로의 멋진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예. 인터뷰 감사합니다. 삼성생명의 김현우 선수 만나봤습니다.